안녕 여러분. 저희는 3박 4일에 디즈니 올랜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기 리조트에 있는 셔틀버스를 타고 올랜도 공항으로 가서 올랜도에서 뉴욕으로 갈 거예요. 가자. 날씨가 좋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면 춥겠죠? 그래서 패딩도 지고 갖고 가요. 올랜도 공항에 와서 밥을 먹어요. MPNG랑 엄청난 걸 시켰거든요. 우와, 판다 익스프레스. 이거는 오렌지 치킨이랑 허니 월러 쉬림프랑 해프 앤 해프. 예. 계란 볶음밥.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좀 넉넉하게 와가지고 밥 먹고 천천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저희는 집에 왔습니다. 조금 쉬다가 너무 배가 고파져가지고 밥도 먹고 장도 봐오려고 나가려고요. 여기 건물도 좀 탐방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와, 짐이 있어. 아시안 레스토랑에 왔어요. 오, 짜고 달아. 짜고 달아. 그나마 돈가스 먹을만한 거. 그래도 따뜻한 밥과 고기 와. 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주희랑 아까 밖에 가서 밥 먹고 장 보고 집에 와서 계속 쉬다가 강주희는 자요. 강주희 저렇게 일찍 자서 내일 어떻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노트북도 하고 TV도 보고 핸드폰도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내일 일정은 몰라요. 내일 일어나서 생각해야지. 안녕. 안녕 여러분. 강주희 14시간 잤대요. 어제 제가 강주희 혼자 일찍 자서 심심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잤어. 간단하게 아침이라고 하기엔 벌써 12시가 다 돼가지만 먹고 준비를 해서 오늘은 좀 나가려고요. 몸 상태가 완전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일 아프던 날보다는 괜찮아가지고 오늘 루비스 카페? 무슨 쉬림프 파스타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 먹고 주변에 카페도 가고 소호 구경도 하고 저녁에도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려고. 오늘은 좀 밖에 나가는 날. 너 시리얼 먹을 거야? 응. 나는 그냥 한 장씩만 먹을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귀찮아. 귀찮아? 어. 먹는 게 어. 아주 큰일이 났어. 식욕이 별로 없어 사실. 내가 식욕이 별로 없다는 건 굉장히 아프다는 뜻이에요. 나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어져. 난 이건 먹을 건데. 너 한 입만 하면 안 돼 그럼? 한 입은 먹을 거지. 나 코가 막히고 귀가 막혀서 삶의 질이 떨어졌어. 노래도 멍청하고. 아싸, 스펀지밥 한다. 저희는 나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그래. 루비스 카페로 가려고 하는데 어우 야, 여기 강가라서 그런가? 골라 가보자. 여기 루비스 카페에 왔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름이랑 번호 남겨놓고 주변 돌아댕기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앞에 뭐 샵 있다 하고. 여기 되게 핫한 곳이다. 여긴 바로 옆에 있는 굿즈 폴 더 스터디라는 문구점인 것 같은데 완전 좋아요. 이게 바로 내 스타일. 이런 귀여운 포스트잇이 있길래 하나 잡았어.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펜샵이에요. 같은 글씨인 것 같은데 여기는 펜, 저기는 노트류. 여기 이렇게 다 써볼 수 있어요. 귀엽다. 우리의 자취를 남기고 가볼까? 며칠이죠? 1월 11일. 귀엽지? 신기한 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신기한 펜 짱 많아. 좀 둘러봐야겠어. 저희는 밥 시간 기다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컨버스 매장에서 구경하는데 귀여운 거 짱 많아요. 너 진짜 넓다 여기. 내가 본 컨버스 매장이 제일 넓은 것 같아. 엄청 미국스러운 샵에 들어왔어요.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 굿즈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특이하게 생겼어. 광주인은 이걸 사겠답니다. 귀엽네요. 저희는 1시간 정도 돌아댕기다가 바로 옆집에 있는 우유집에 와서 1시간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텍스트 메시지가 왔는데 1시간 1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기를 탑니다. 노른표 맛이요? 특이한 맛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바닐라빈 무슨 아몬드 우유거든? 근데 살짝 시큼한 맛도 나는데. 아까 굿프로 스터디에서 산 거 보여드릴까요? 엄청 귀여운 공책 샀어요. 어, 메이드 인 코리아? 어? 근데 저기 일본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 게 없었는데 이거는 영어가 적혀있길래 아 미국 건가 보다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 페이퍼 웨이스라는 브랜드네요. 번창하세요. 번창하세요? 번창하세요. 진짜 비쌌어. 이거 17.95달러야. 근데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 깔끔하고 예뻐. 얘랑 세트로 샀어요. 포스트잇? 이거 너무 내 스타일. 딱 내 스타일. 이렇게. 맛있겠다. 먹어보자. 갈비 산적이네. 갈비 산적 맛이야. 맛없을 수 없는 맛.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루비스 카페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오늘 저녁은 곱창을 먹을 거기 때문에 점심을 3시 반에 먹어놓고 저녁 먹을 생각을 한. 거기 가기 전에 근데 그 국립도서관이랑 브라이언트 파크랑 블루보트 그쪽에서 좀 쉬면서 작업도 좀 하고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거기서 밥 먹고 돌아오는 게 오늘의 목표라서 지금 국립도서관 쪽으로 넘어가려고 우버를 불렀고 타고 올라갈 겁니다. 저희는 국립도서관 쪽으로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무슨 박물관 같다. 갑자기 샵에 들어왔다. 귀엽지 않아? 귀여워. 특이해. 크기도 크다. 아 약간 투머치인 것 같기도 하고.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저희는 여기 국립도서관에서 서로 일했어요. 와우. 5시 45분이면 끝나거든요. 광주인 노트북 챙겨오고 저는 뭐 쓸 거 챙겨와가지고 할 일 했는데 되게 좋았어. 또 와야겠어. 되게 좋았어. 아, 나 이것도 샀잖아. 주머니도 있고 이게 많이 들어가고 끈이 탄탄해. 비싸긴 했는데 60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더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적혀있는 나름 기념품 곱창을 먹으러 갈 건데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주변에 카페에서 좀 더 있다가 가려고요. 갑시다. 여기는 파네라 브레드. 여기 국립도서관 근처인데요. 여기 나름 자리도 엄청 넓고 화장실도 있는 것 같고 콘센트도 있고 혹시나 쉬어가실 분들은 추천합니다. 분명 시럽을 한 번 넣었는데 굉장히 달아요. 여기서 아까 하던 작업을 마저 해야겠다. 약간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아까 거기서 벌써 9시가 다 돼가는 시간까지 저희는 열심히 작업을 각자 하다가 이제 걸어 내려가서 곱창 스토리에 갈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 오늘 인스타그램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곱창 스토리를 가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곱창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곱창 먹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요. 곱창 모듬 하나, 곱창 전골 하나, 밥 하나, 제로콜라 하나. 염통, 염통. 마지막 한 입.
마트에 왔다. 여기 곱창 스토리 있는 쪽이 다 한국 가게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 제일 큰 H마트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짜파게티도 좀 사고 햇반도 좀 사가고 이것저것 사서 집에서 먹을 거 사려고 왔어요. 사서 집에 오버 타고 갈 거예요. 좋아. 광주인은 바보래요. 고기 냄새 날 텐데 왜 머리 안 감어? 아니 어젯밤에 감았는데 또 감기 싫었어. 너 가서 일해. 머리 안 감고? 와 지는 지난번에 4일 동안 안 감아놓고. 뭔 소리야. 나는 언제 나는 감았어? 어젯밤에 감았어. 뭔 소리야. 웃기네. 이 닦았어? 응. 후 해봐.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래 진짜. 잘 거냐고. 안 잔다고. 누구처럼 어제 8시부터 자서 나는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심심하다가 혼자. 4시간 넘게 했으니까. 아, 진짜 나쁘네, 얘네가. 가! 웃음 참기 하자. 나 그거 잘해. 넌 나 못 이겨, 미안한데. 너 왜 그렇게 삭막해, 사람이. 가지 마. 안 잔다고. 오늘은 1월 12일인데 오늘은 집에서 새림새끼를 찍었고 그냥 계속 쉬다가 저녁에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쇼핑을 원치 않게 하고 뭐 안 살라 그랬는데 또 뭘 사버렸어. 아 너무 예뻐.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검은색 신발에 딱 베이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이건 70불 주고 샀는데 보자마자 아 내 거다 해가지고 또 사버렸네. 그래서 커피 엄청 큰 거 시켜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안 달고 딱 좋다. 아 진짜 안 달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갑자기 라면을 끓입니다. 갑자기 국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너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왜 탕면으로 선택을 했는지 설명.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디 갖고 누래매. 약간 비니 썼더니 건방 져졌다. 다시 한번 맛을 볼까요? 맞죠? 맞죠? 뭔가 그거 하겐다지 먹자. 맛있지? 여기는 위라이브 숙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헬스장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잠깐 틀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하려고 광주이 편집하길래 저는 잠깐 나왔습니다. 스태퍼를 해볼까? 머리를 묶고 머리를 아까 문 머리를 묶고 어 운동할 때 듣는 노래들 들으면서 해야겠어. 신나는 거. 이렇게 나와서 여기 복도를 지나서 바로 여기 황주희 나왔어. 열심히 했어? 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고 왔다. 바로 샤워해야지. 30분 동안 뛰었어. 아 한국에서 운동 열심히 했다고? 나는 씻으러 갔다 올게. 안녕 여러분.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뭘 확인했어야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되게 늦게까지 자가지고 지금은 벌써 점심이 넘었어요. 그래도 준비를 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려고요. 오늘 어제 산 신발 신었어요. 완전 그 베이지 인간 아닙니까? 베이지 인간 그 자체. 위에까지 베이지야.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두 번째 거? 쉬림프 랍스타 및 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크림소스로 하나 추천해달라 하고 요거 먹어볼까? One of this one? And can you recommend? This one here is really good, also very popular. These are mushrooms, chicken. Okay, just this one. And the pescadores. Yeah. And one diet coke. Diet coke? 뭐가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봉골레를 시키려다가 쉬림프랑 랍스타랑 이것저것 들어있는 올파스타 하나랑 크림파스타 하나 추천받아서 시켜봤어요. 약간 여기 생면 식감이야. 아 그래? 약간 쫄깃한 느낌 있대. 그래서 약간 기대 중. 나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아 생각보다 엄청 맛있게 생겼네. 맛있겠다. 어, 맛있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랍스타 살이 들어있어. 크림파스타.
맛있어? 응. 조금 짠데 약간 면이 칼국수 면 같아. 되게 해산물 맛이 진하게. 한남주. 맛이 되게 특이하다. 그게 더 맛있어. 이거 약간 상큼한 맛이 나네. 이게 진짜 맛있는데? 근데 면이 두터워서 호불호가 갈리려나? 나는 개인적으로 고. 쫄깃쫄깃하고 칼국수면 같은 거. 오일이 맛있다. 해산물 오일 추천. 나는 루비스 파스타 그 파스타도 웬만치 맛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페투치니 면이 칼국수 같네. 저희는 파스타집에서 맛있게 파스타를 먹고 딱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뭔가 좀 꾸리꾸리해. 여기 라 콜롬베? 라는 데서 모카 한 잔을 샀어요. 되게 나름 유명한 데라고 하던데? 광주 내가 이거? 찾았어. 되게 쌉쌀하다. 하나도 안 달아. 너무 단 건 싫은데 모카가. 되게 쌉쌀하고 맛있다. 여기는 소호 쪽이에요. 여기서 좀 구경하다가 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OOTD 베이지인가? 발차기 한번 해줘. 발차기를 해. 야! 신발 오늘 그냥 베이지 사람이에요. 나 이거 산 거 맘에 들어. 잘 샀다. 여기 바로 옆에 지나가다가 파제라고 읽는 게 맞을까? 요 샵에서 요걸 샀어요. 약간 요가하기 전에 바르는 그런 롤링으로 바르는 게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슬립웰이랑 스트레스 릴리즈 중에 고민하다가 약간 라벤더 베이스인 건 비슷하길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스트레스 릴리즈를 한번 사봤어요. 목 뒤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자기 전에 바르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28달러 주고 샀습니다. 자기 전에 바르고 자야겠어. 갑자기 집으로 점프했어요.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저녁에 사실 마라 프로젝트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우버이츠에서 마라 프로젝트를 발견했어요. 식욕은 떨어지지가 않아. 한 개씩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 개씩 해석을 해가면서 모기버섯을 찾아냈어요. 모기버섯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우드 이어. 우드 이어. 모기네. 나무 목의 귀 이다야. 미쳤다. 대박. 천지 아니야? 복초이가 청경채였어요. 그래서 지금 마라 상궈를 하나 담았고 내가 알아서 잘 시켜볼게. 그럼 시켜보겠습니다. 마라 드라이팟은 22불. Not your average Chinese 어쩌고는 16불. 하지만 배달비와 서비스 이용료와 팁과 세금이 합해져서 53불이 되는 매직. 시켰다. 시켰다. 예. 누워있다가 밥 먹고 또 누워있어야지. 괜찮아? 이거 봐, 기묘한 앵글이야. 너 못생겼잖아. 빨리 끊도록 해. 왔다, 아리. 한번 꺼내보세요. 언박싱. 마라탕 언박싱. 일단 냄새가, 아, 밥이네. 아, 밥이야? 밥이 굉장히. 우와. 마라 상궈? 우와. 엥? 둘 다 상궈네? 하지만 광주인은 상궈를 좋아하니까. 두부가 이렇게 생겼네. 이게 커스텀한 거고, 이게 원래 있는 메뉴였어. 와,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당면 같은 건가 보다, 그지? 호기버섯! 청경채! 와우. 두부가 되게 쫄깃해. 좋은데? 괜찮다. 더 맵게 해도 되겠다. 그니까. 괜찮다. 굿.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선생님은 죽어가고 있어. 일어나. 죽지 마. 어디가 아픈지 설명해 줘. 배려가 힘이 없어. 세상은 밝아. 뭐라도 먹고 약 먹어. 손은 왜 이렇게 가지런해? 안녕. 홍세림이 아팠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아침을 차려줬다. 계란후라이가 왜 갈색이야? 아니, 그 튀겨야지 계란후라이는. 정말 된통 앓는구만. 안녕하세요. 차린 건 없어. 넌 밥 먹었어? 안 먹었지. 밥 먹어. 너나 먹어, 제발. 말아 먹어야 돼. 너는 밥 먹어? 나? 나는 그냥 시리얼 이렇게 쪼아 먹으면 되지. 아니야. 아니야? 안 말아. 케찹. 케찹? 머스타드? 케찹. 케찹? 콜라? 진미채. 진짜 진미채? 야, 너는 밥 왜 안 먹어? 너 같이 먹어. 좀 말아서 국물로 먹겠지. 국민끼리 먹어. 그 우려국이야. 안 먹어. 아, 너나 먹어. 말아 먹어, 말아. 안녕 여러분, 오늘은 1월 15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저는 어제까지 엄청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에 계속 누워있다가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조금 나아져서 집 근처로 잠깐 외출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약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알아서 드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나갔다가 들어와서 짐을 싸야 돼요. 내일 다른 숙소로 옮기기 때문에 벌써 걱정이네요. 이 숙소 와서 아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 집 앞에 이렇게 예쁜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며칠 동안 아팠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와, 의자에 앉았어요. 느낌 있다. 이거 이제야 알았다니. 내일 떠나는데. So sad. 조금 추운 게 단점이긴 해, 그지? 내가 좀 준비해왔지. 약간 본인만 따뜻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나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서 컨텐츠를 짜보아야겠어. 추운데? 아 추워. 와 재밌다. 와 이거 뭐야? 와 재밌는데? 재밌다. 여기 아이스링크도 있고 루프탑바여가지고 구경하다가 커피랑 콜라랑 시켜가지고 먹고 있어요. 여기 와서 참 다이어트 콜라를 많이 먹었는데 다이어트 펩시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좀 덜 톡 싸서 좋아. 그라말디 피자에 왔어요. Hi, where to? Oh, oh, actually, in the corner. Really nice. Oh, okay, thank you. 토핑을 머쉬룸이랑 어니언이랑 선드라이 토마토 어때요? 오, 좋아. Yes. Can you order half and half? Traditional and white pizza. Any toppings? Sun-dried tomatoes, onions, and fresh garlic. Lastly, mushrooms. Thank you, ladies. Thank you. 짜잔. 16인치 시켰는데 진짜 크다. 진짜 커. 트레디셔널이랑 화이트랑 반반 했어요. 짜! 짜? 근데 맛있어. 확실히 얘네는 밀가루가 맛있는 것 같아요. 밀가루가 진짜 쫄깃쫄깃해. 뜨거워. 딱 화덕 피자 맛. 화덕 피자 궁금하고. 짜? 까르보나라스러운 그런 풍미가 나. 개인적으로는 트레디셔널에서 맛있다. 저희는 빨래를 하러 갑니다. Get 빨래 with me. 사람이 없군요. 이렇게 빨래 공간이 있걸랑요? 위에가 건조기인 것 같아. 아 그러네. 드라이어네 위에가. 너무.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더라? 이거를 얻어왔어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곤약 젤리 같아. 이거를 넣고 하는 건가 봐. 두 개만 넣을까? 어디다 넣어야 돼 근데? 자동으로 터지지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개는 여기다 넣고 한 개는 안에다 넣을까? 난 내가 봤을 때 그냥 넣는 것 같은데. 그치? 36분 걸린다는 건가? 오 되는 것 같아. 나 저거 게임할래. 인서트 코인이네. 그치? 근데 진짜 힙하게 생겼다. 나 우리 핑퐁 할래? 그래? 당구? 당구? 좀 이상한데? 기대도 돼. 야야야 바꾸자. 전부 바꿔. 야 일로와 일로. 너 쉴 줄 알아? 아, 몰라. 이거 잡는 법도 그게 아닐까? 너는 1대 0이야. 이러면은 2대 0이야. 이거 한번 튕기고 넘겨야 돼. 이러면 3대 0이야. 아니 잘이지. 이러면 누가 4대 1이야. 아 야,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봐. 미안한데 튕겨서 오면 내가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가야 돼. 그만하자. 오! 오 야! 오 야! 잘한다. 야, 야 차분하게. 오! 오 야 방금 랠리야 이거. 오 야! 저는 집에 와서 빨래도 하고 내일은 숙소를 옮기는 날이기 때문에 짐을 싸놨습니다. 진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어떻게 다 들어간다 싶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야 빨리 자야 돼 우리 이제. 안녕.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여기 로비에 있는 자리에서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각자 작업을 합니다. 좀 작업하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려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체크아웃 하는 날에 짐 맡겨놓을 수 있어가지고 짐 맡겨놓고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이따가 3시에 다음 숙소로 넘어갈 거예요. 예쁜데 빗방울이 맺혀있어. 다리가 보이네. 짐이 너무 많아서 우버 X를 불러가지고 다음 집으로 갑니다. 오, 새다.
짠! 저희는 총 세 번째 숙소에 왔는데 사실 두 번째 숙소는 조금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 많았어가지고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도미토리 뭐라 하던데? 어쨌든 그런 데였는데 여기는 에어비앤비고 제가 약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문을 딱 들어오면은 바로 부엌이 있어요. 부엌이 일단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뭘 만들어 먹기가 아주 좋은 구조이죠? 안쪽에 이렇게 뭐가 많고 와우 굉장히 넓은 냉장고가 있고요. 도구가 그래도 많은 느낌인데 나름 이것저것 뭐가 많이 있고 디시워셔도 있고요. 기름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있군. 오 많이 있어. 많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집이 좀 쩌는 게 있어요. 와 보이시나요? 야, 카메라에 담으니까 더 개쩔어 보이네. 저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뷰가 그냥 미쳤어요. 근데 통유리가 이렇게 있는 구조. 엄청나. 여기까지. 와 뷰 그냥 미쳤어. 약간 그림 같아. 지금 이렇게 그림 같아요. 여기에 건조기랑 그시기도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밝다. 노랗긴 한데. 그리고 침실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근데 여기는 왜 다 불이 없는 거야? 이거라도 다 켜보자. 좀 밝다 그래도?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어서 각 1 침대를 쓸 수 있어요. 우와. 사실 침대가 두 개 있는 데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여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하게 됐어요.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친구를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숙소에 들어왔고 3시 넘어서부터 체크인이 돼가지고 지금은 3시 반? 정도고 아까 아침에 쉐이크 먹은 거 이후로는 뭘 안 먹어서 이제 뭘 먹으려고요. 좀 마음에 드는 거 포인트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큰 탁자가 있는 건 정말 잘한 짓이야. 맞아 맞아. 할랄 가이즈를 우버이츠로 시켰어요. 정말 맛있겠죠? 와우 요게 팔라펠. 되게 많이 주네. 겜작 튀김이 있고요. 와 맛있겠다. 할랄 가이즈를 시켰다. 예스. 화이트소스 위에 다 뿌린다. 다 뿌릴게요. 예. 맛있네. 배고파. 빨간 소스 조금씩 뿌릴까? 은근 매워. 무슨 맛이야? 맛 없진 않은데? 그래? 응. 아우. 근데 약간 이거 각이었어. 응. 와. 뷰가 너무 예뻐. 와 좋다. 저희는 아까 밥을 먹고 제가 카메라를 놓고 가는 바람에 뭘 찍진 못했지만 여기 앞에 바로 쇼핑몰이 있어요. 허드슨 야드 어쨌든 쇼핑몰이 있어. 엎어지면 코닥거려가지고 거기 한번 구경하고 거기 쉑쉑이랑 블루보틀도 있고 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경 한번 하고 마트가 그렇게 큰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되게 큰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장을 봐왔습니다. 체리 바닐라 맛 처음 봤어요. 와 이따 먹어보죠. 하겐다즈. 그리고 우리 김치찌개 넣어 먹을 고기가 와 이게 $4.9예요. 이거는 소고기 스테이크용인데 $10. 와. 그리고 어느 때와 같이 우유. 그리고 광주이가 찬양하던 게토레이 제로. 게토레이 제로랑 이건 내가 산 트로피카나 자몽 주스랑 이거 광주이가 산 딸기 우유. 다이어트 펩시. 우리 물 종류를 진짜 많이 샀구나. 그냥 물. 요 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폴란드 스프링. 미안해요. 그다음에 계란도 사고 과자도 사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 강씨가 좋아하는 과자 그리고 신라면을 발견해서 신라면도 조금 사고 귤이 있어서 귤을 샀어요. 귤 먹고 싶다. 귤 같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멜론. 이거는 내가 산 요거트. $79 딱 $80 썼다. 이거 소개해줘야지. 알겠어 잠깐만. 거의 시리얼에 미친 사람. 애들 모냥. 이런 거를 새로 사봤고요. 스트로베리 크리스피스 이거랑 피플 더 타이거 이 노래 계속 나와. 프로스티드 플레이크스 허니넛 이거랑 우리는 풀룹스를 정말 좋아하니까 근데 리미티드 에디션 버스데이 케이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까지. 과일 먹자. 과일 좋아요. 좋아요. 카드 섞는 줄. 몰골 봐. 어떡하면 좋아. 안녕. 배고파서 시리얼 먹을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먹어야겠어. 와 색깔이 되게 예뻐. 와 냄새가. 뭔 냄새지 이거? 야 슈퍼춥스 딸기 크림 맛. 그 냄새. 맞는 거 같아. 조금 먹어보겠어. 맛있는데? 맛있다.
약간 도넛 맛인데? 스프링클 맛. 도넛을 위에 뿌려주는 거. 아~ 나쁘지 않아. 이것도 먹을래. 되게 짜잘짜잘해, 알긴. 헐. 햇고무 맛있네? 근데 밥 먹는 느낌이다. 아, 이거 먹어봐야지. We got the tiger. Honey nut frosted flakes. 메이플 시럽 맛 난데. 난 이거. 메이플 시럽을 좋아하는 거. 아, 다 맛있어. 야, 이거 약간 그 메이플 시럽보다는 약해. 아, 진짜? 꿀향 나, 꿀향. 확실히 이 콘플레이크의 형태가 제일 바삭하고 제일 익숙해서 손이 잘 가. 맛있다. 오늘은 미술관에 갈 거예요. 구겐하임이랑 갈 수 있으면 메트로폴리탄도 가고. 끝. 안녕. 저희는 나갈 준비를 하고 라면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넣었어요. 맛있겠다. 되게 맛있게 생겼어. 딸린다. 와, 역시 라면장. 와, 진짜 잘 끓였다. 라면은 뭐 2000번도 끓여봤지. 완전 꼬들하지. 굿. 저희는 계속 나가기 싫어서 어물쩡대다가 겁나게 늦게 나갑니다. OOTD. 평소랑 비슷함. 나름 따뜻하게 입었어. 밖에 진짜 예뻐요. 와, 저기도 보여줄게. 여기가 뒤졌어. 아, 어떻게 이러지? 세상.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림이야. 나가자. 짜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왔는데 진짜 크다. 해가 거의 다 져서 조명이 켜져서 되게 예뻐요. 오늘은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 될 듯. 짠. 여기 키오스크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구입했어요. 국가가 정조각물 혹은 왕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동조각보다 이 정동조형물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스 외에도 나무에 도착한 많은 부분은 시골길에 심어져 있는 많은 부분은 사이프스입니다. 근데 고흐는 실제로 보면 진짜 두텁게 그렸어. 살아있어 뭔가. 아, 영어로 나오네요. 포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여서 잘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본인만 괜찮으시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네네네. 나는 모네 약간 이런 색감을 참 좋아해. 야경 보기 직전에 건물이 약간 핑크색으로 되잖아. 그런 거를 그린 거야. 자연적인 풍경을. 그런 면을 좋아합니다. 그만 찍어. 사람 너무 많으니까 빨리 그만 찍으세요. 거의 메인 작품, 반 고흐의 초상. 귀가 없는 고흐 자화상으로 유명하죠? 저희는 나름 열심히 여기에 적혀있는 빨간색 선을 따라서 1층과 2, 3층을 나름 재밌게 보고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발길이 걷는 대로 닿고 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본 전경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어제 여기 근현대 미술 이쪽이 지금 닫혀있어가지고 아시아 미술 이쪽이 좀 남아있니까 좀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집에 와서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또보이츠. 또보이츠. 우와 우와 우와. 딱 뜨거. 두부김치. 짜잔. 잡채랑 떡만둣국이랑 두부제육. 예스. 제육 맛있겠다. 떡만둣국이 다 해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 국. 우와, 무슨 떡만둣국에 당면도 들어있어. 나 먼저 한 입 먹어봐도 되니? 우와 우와. 맛있어? 어. 아, 그 뜨끈뜨끈해서 좋다, 야. 야, 심심한 맛. 얘도 달달해. 괜찮지? 마음에 드는 맛이군. 안녕, 여러분. 오늘은 1월 18일 토요일. 눈이 엄청 와요. 쌓였어요. 아까 아침에는 눈이 안 왔는데 점심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쌓이고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잘 안 보이고요. 저는 원래 오늘 일상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찍으려고 하니까 눈이 너무 심하게 와서 여기 앞에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주에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스. 짠. 우버이츠로 먹고 싶은 머레이 베이글 시켰어요. 먹자. 아, 머레이 베이글. 뭘 시켰냐면요, 이스턴 로바 스코티아 살몬 샌드위치, 플레인 어니언, 플레인 크림치즈, 어니언,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추가했고요. 원 쿼터 파운드 스트로베리 크림치즈.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그리고 마카로니 샐러드랑 포테이토 샐러드. 우와. 아니네? 두 개가 왜? 어? 발라 먹으라고. 이것만 오는 거였어. 아,
아 미친 이것만 하는 거였어. 좀 비싸더라. 베이글도 시키는 거였구나. 아, 말해주셨어요. 아 몰랐죠. 이거 나눠 먹어야겠다. 아 이쁘다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껴놨다가 또 발라먹자 어디다가.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빵이 굉장히 쫀득하고. 빵이 맛있네. 연어도 맛있는데? 연어가 막 엄청 짜지 않아서 좋다. 아 빵이 진짜 쫀득해. 내가 먹어본 베이글 중에 제일 쫀득쫀득해. 맛있는데? 맛있네. 그때 먹었던 내가... 브루클린 거기보다 맛있어. 어 거기보다 맛있어. 맛있네. 개 맛있어. 엄청 맛있는데? 굿. 안녕 여러분, 저희는 잠깐 밖에 나왔는데 어우 야 무슨 진눈깨비가 오는 거야 이거? 와 이거 봐 눈이다. 나 첫눈이야. 한국에서 이렇게 눈이 쌓인 걸 본 적이 별로 없어. 집 밖에 안 나가서. 우와 눈이다. 우와 쇼핑몰 가서 블루보틀 가기로 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안 돼 이미 나왔는데. 머리 아파. 맛있어? 기분이 좋았어. 확실히 산미가 있었네. 라떼 어느 정도의 산미는 괜찮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너무 심하면 신맛밖에 안 나. 안녕 여러분, 오늘 19일 일요일 아침에 드디어 센트럴파크를 갔다가 우와 저기 뭐야? 저랑 사진 찍으면 돈 내야 되는 그런 거다. 센트럴파크를 갔다가 촬영을 하고 지금은 예매해놓은 뮤지컬 프로즌을 보러 갑니다. 나는 타임스퀘어 진짜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때 11시간 어떻게 기다렸지? 와 다신 못해. 프로즌. 저희는 들어왔고 굿즈 파는 데도 있어요. 프로즌을 보러 왔다. 연령층이 확실히 어리네요. 지금은 1부가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무대 장치나 효과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다. 레디코에서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개쩔었어요. 근데 강주인 못 봤대. 아니 앞에 분이 똥머리를 엄청 크게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찰나를 놓친 거야. 그걸 봤어야 되는데. 와 이런데 난 뭔데 뭔데. 네 생각보다 재밌는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오셔야 돼요. 가면이 다 아기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시카고랑은 느낌이 확 달라요. 거긴 어른들의 그 야, 어른들이었는데 여기는 동시해설을 하고 있어. 모든 애기들이.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약간 계속 눈물이 차오르는 거야. 아 진짜로? 왜 차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왜 울컥하는지. 약간 울고 있는.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서 그렇지도. 저희는 프로즌을 다 보고 강주희가 여기 계단에서 사진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서 사진 찍고 여기서 집이 생각보다 엄청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구경하고 하려고요.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실 굉장히 졸린 상태예요 사실. 와 여기서 있었다고? 아직도 어이가 없어 나는. 저기서 볼드랍 하는 거 봤었는데 그지? 대박이다. 여기는 발 PT라는 곳. 봉골레랑 뭔지 모른 무언가. 잘 먹겠습니다.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배가 없어. 진짜 치즈 그 자체네. 안녕 여러분, 오늘은 1월 21일. 어제는 일상 영상을 찍는다고 카메라를 안 켰었고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구름 한 점도 없고 완전 맑은데 근데 엄청 추워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뭔가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김치찌개를 그 레트로트로 사놓은 게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그거를 돌리고 밥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나눠 먹으려고요. 계란후라이를 해먹겠습니다. 잘 잡으네. 아유. 웃고 있어. 아유. 아유. 자라가다니. 자라가다는 뭐야? 됐다. 계란 후라이 다 했다. 단촐한 한국인 밥상. 너무 푸짐해. 난 계란 후라이에 케찹이랑 먹는 걸 굉장히 좋아. 한 개만 뿌리도록 할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그 와중에 반숙으로 했어. 김치찌개 왜 이렇게 맛있냐?
그냥 진짜 맛있어. 나 역시 한국 음식이 최고야. 오늘 시카고를 한 번 더 보기로 했어요. 21일부터 1 플러스 1? 브로드웨이 무슨 구간이라고 했어. 그래서 주희 친구가 지금 뉴욕에 놀러 와가지고 주희 친구랑 주희랑 저랑 셋이서 시카고를 저녁에 한 번 더 보러 가기로 했고, 지금은 점심쯤인데 좀 놀다가 그 친구랑 6시인가? 한식당을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좀 특이한 한식당? 무슨 인절미 삼겹살이 있고 약간 퓨전 한식 같은 퓨전 한식당 같은 곳인데 거기를 가기로 했고, 그 전에는 뭐 하고 놀지 어제부터 생각했지만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따라 내려와서 첼시마켓이나 한번 더 갈까? 저희는 나왔고 베이글집에 왔어요. 나름 유명한 집이던데 여기에요. 저희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까 밥을 먹고 와서 조금 달콤한 스타일 먹고 싶어가지고 플레인 베이글에 블루베리 크림치즈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5.01. 여기는 베스트 베이글이라는 곳이고 6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한다. 토요일은 2시 반까지밖에 안 하고 일요일은 안 열어요. 우리 나름 그래도 많이 먹었다? 머레이 베이글 먹었고 에싸 베이글 먹었고 지금 베스트 베이글 왔어요. 베이글이 나왔다. 따뜻해. 토스티드 했거든요. 우와, 호일로 싸져 있네. 오! 와! 에싸 순. 크림치즈가 되게 크림같이 맛있다. 약간 질척한 느낌이 나는. 저희는 베이글을 먹고 나인스 스트리트 에스프레소라는 커피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긴가 본데? 와, 이쁘게 생겼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Hi. Espresso with milk. What? How much milk? This one? Sure. And is it possible with ice? Yeah. Yes, ice please. 여기는 내가 읽기로 메뉴가 딱 네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 핫커피, 콜드커피,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with milk. 이건 에스프레소 with milk예요. 광주이는 따뜻한 걸 시켰는데 진짜 이뻐요. 굉장히 맛있는걸? 내가 먹어보고 확실히 손 꼽는데? 풍미가 장난이 없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약간 끝맛이 고소하다. 앞에는 좀 신데 이 집 커피 잘하네. 진짜 맛있다. 우리 윌벅에서 블루보틀이 아직까지 1등이었거든. 여기가 지금 약간 치고 올라왔어. 여기 1위, 윌벅 블루보틀 2위, 소호의 라콜롬베 3위. 원래 여기가 첼시마켓 안에 있는 데로 유명하거든? 근처로 왔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좋다. 왜냐면은 이런 아이스 같은 거 겨울에 밖에 나가서 먹기 힘드니까 좋습니다. 저희는 나인스트리트 에스프레소에서 1시간 동안 여유롭게 앉아서 쉬다가 약간 저기 첼시마켓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하이라인을 한 번 더 걸으려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짱 추워요 오늘. 진짜 많이 껴입었는데도 춥다. 저희는 하이라인으로 왔고 쭉 걸어 내려갈 거예요. 아주 여유롭게. 너무 좋다 오늘. 조금 춥긴 한데 좀 춥긴 해요. 좀 춥긴 한데 고물 죽이 여유 일상 20대 소통 아 멈췄어. 마팔 마팔. 다시 여유 일상 소통 20대 마팔. 그렇지. 와 오늘 진짜 날씨 예쁘다. 와 예쁘다. 우와 하이라인 끝까지 걸어봤다. 그렇다. 그렇다. 여기가 끝이다. 오늘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나름 세 번째 오는 건데 사람 없이 이렇게 쭉 걸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여유 소통 마팔. 이제 내려가서 첼시마켓으로 다시 가볼까봐. 그때 사람 진짜 많았었는데 오늘도 많으려나? 오늘 여기 사람 좀 없는 거 보니까 좀 없을 수도 있어. 내려가자. 저희는 첼시마켓에 들어왔는데 그때 한번 왔을 때에 비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때 엄청 줄 섰던 누들숲 가게가 있었는데 여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줄을 이렇게 길게 섰어가지고 못 먹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시켜봤어요. 우육면 같은 거 매운 걸로 하루 밀크티 시켰어요. 우와 진짜 매워 보여.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가 있고요. 와 이렇게 생긴 누들도 있어요. 국물을 한 입 먹어볼게.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 하나도 안 매워. 쫄깃쫄깃 좋아. 난 이런 면이 쭉쭉 끊어지는 게 싫은데 쫄깃하다. 고기가 되게 커. 맛있어? 또 고기가 미쳤다. 진짜 야들야들. 아, 줄 쓸 만한데? 여기 왜 사람 많은지. 성공. 우와. 짱 신기한 도넛 가게예요. 미니 도넛. 우와, 여기서 12개짜리 사봤어요. 우와, 신기해. 진짜 귀엽다.
근데 네 가지 맛. 방금 나왔어요. 한 개씩 먹어볼까? 그래. 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파는구나. 요렇게. 귀여워. 방금 튀겨서 너무 따뜻한데? 우와, 따뜻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방금 튀긴 건. 아, 진짜 맛있다. 맛있네. 약간 그 바깥에 묻혀주는 게, 막 우리 비싼 레스토랑 가면 핑크 소금 있고, 뭔 소금 있고 이러잖아. 이거는 무슨 설탕, 무슨 설탕. 약간 향이 들어있는 설탕들이 다 묻혀져 있나 봐. 6개에 $6, 12개에 $11, 25개에 $22, 50개에 $44, 100개에 $85. 어, 이거 좀 달라 보인다? 어, 이거 봐요. 약간 코코아 향이 나는데? 맛있네. 야, 여기 약간 그때 한번 첫 번째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제대로 못 봤는데 뭔가 속속들이 그거랑 먹을 게 많네요. 여기 지하 1층에 블랙시드 베이글이 있길래 비교를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샀어요. 에싸 베이글에서 맛있게 먹었던 록스 크림이 발려진 에브리띵 베이글을 시켰고, 우와, 어린잎 채소랑 무가 들어간 그식이었어. 근데 선생님들이 선생님 두 분이 굉장히 싸우고 계셨어요. 어, 싸우면서 만든 베이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뭔가 되게 움푹돼 있는 맛? 에싸가 1등. 에싸랑 머레이가 맛있었다 정도? 여기는 테이크 31이라는 곳. 야, 이거 맛있겠다. 바삭 콘전. 이거 먹을래? 테이크 홈메이드 소주 같아. 여기 색색 있어. 나 색색 개 좋아해. 저희 이거 하나라네요. 김정민 하나랑 콘전 하나랑 스팸 주먹밥 하나랑 색색 하나 주세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 나 깍두기인 줄 알았어. 유저수도 되게 귀엽다. 그러니까. 떡이 되게 말캉말캉하고 맛있어. 쌀떡인데 엄청 말라요. 완전 맛봐. 존맛. 바라탕. 진짜 맛있다. 괜찮아? 먹어봐, 강주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강주가 맛있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먹어보자. 우와, 색깔이 좋다. 여기다가 딱 이 스팸 주워버려. 맛있다. 저희는 밥을 먹고 시카고를 또 보러 왔어요. 왜냐면은 브로드웨이 빅 뭐 위크여가지고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훨씬 싸게 해가지고 또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야, 재미없어. 그냥 그래. 기대감을 조성하지 않고. 저희는 시카고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와, 콘 불닭 볶음면. 이건 한국에 안 들어오는 음식이래요. 외국 수출용 불닭 콘 볶음면을 먹습니다. 오늘 몇 끼를 먹는 거야? 4끼째인가 5끼째 아니야? 두 번째 봤던 시카고는 첫 번째 봤던 것보다는 약간 감동이 덜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봤던 시카고 배우 샬롯 드 안부 아저씨가 정말 연기를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때 감동이 더 컸던 느낌?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될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냄새부터 달라. 어, 진짜 콘 냄새 난다. 콘소매 냄새 난다. 짱 신기하네. 와,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잃어버렸네. 맛있다. 맛있어? 콘 냄새가 나는데 약간 멕시칸 나초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맛있다. 여기다 진짜로 콘이랑 치즈를 넣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안녕 여러분, 오늘은 1월 22일 점심 12시 저희는 에싸 베이글에 또 왔어요. 전 두 개나 시켰답니다. 난 플레인에 딸기 크림치즈도 시켜봤어. 그리고 하나는 에브리띵이랑 에그 베이컨 앤 치즈. 와, 이거 봐. 이거는 딸기랑 플레인. 난 이거 먹어봐야지. 따뜻하고. 이게 진짜 맛있어, 록스. 이게 진짜 맛있어. 절인 연어를 크림치즈에 미리 넣어놔가지고 짠맛을 중화시키는 맛이야. 여긴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따로. 여기 플레인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약간 답이 나왔어. 에싸 베이글에서 시켜야 될 거. 짭짤한 게 먹고 싶으면 플레인의 록스 크림치즈고, 달콤한 게 먹고 싶으면 플레인의 먹고 싶은 달콤한 크림치즈를 먹으면 그냥 맛있어. 저희는 에싸 베이글 먹고 하이라인을 또 쭉 걸어서 휘트니 뮤지엄에 가려고 왔어요. 여기가 휘트니 뮤지엄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내려가보자.
저희는 히트니 뮤지엄에 들어왔어요. 티켓 귀엽네. 스티커가 있어. 보는 중. 약간 이 마그넷도 귀여운 것 같아. 광주 이거 마그넷 귀엽잖아. 와 심플한 이쁜데. 되게 귀여운 거 많아. 여기 휘트니 뮤지엄 8층에 올라왔는데 여기 루프탑이 있고 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나 아니면 해질녘이라던가 여기 하이라인 쭉 걷고 미술관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트 티 하나 시켰습니다. 안 다네. 내가 생각한 아이스티가 아니네. 어떤 뷰냐면 이런 느낌?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진 찍기도 좋고 탁 트여있어 좋다. 전시도 현대미술이고 사람도 많이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왔는데? 누가 오자 그랬지? 누가 오자 그랬지? 이거 보고서는 딱 그... 우영남만 생각하고 있다. 오, 바다를 찍는 광주를 찍는 나. 와 진짜 이쁘다. 아, 여기 뷰가 되게 좋다. 탁 트여있네. 저기서 사진 찍고 막 그러나 보다. 뷰가 좋네요. 여기 다시 왔어요. 먹어봐, 먹어봐. 나 먹어봤으니까 나 먼저 먹어보게 할 수 있는 기회 맞아. 줄게. 면을 먹어봐요. 되게 쫄깃해. 저렇게 만들어요, 뒤에서. 진짜 쫄깃하지? 고기를 먹어봐야 돼.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 어때? 이거 이번에 새로 시켜본 거. 이름이 뭐냐면 팅글리 큐민 비프. 매운 걸로 했어. 일단 그 면이 너무 쫄깃해서 좋아. 고기가 미쳤어. 다시 먹기로 잘한 것 같아. 와, 이 고기가 너무 맛있어. 향신료 약한 사람은 좀 취향이 갈릴 수도 있지만 면이랑 고기가 너무 맛있어. 되게 행복해 보여. 잊지 못할 거야. 난 이걸 먹으러 뉴욕에 온 거야. 와, 기술자 기술자. 2차로 로스 타코라는 곳에서 타코를 시켰는데 저기도 엄청 줄 서더라고요. 오늘은 안 섰어. 나님 먹어볼게. 맛있는데? 맛있어. 고기가 진짜 맛있다. 여기 고기들을 더 잘하나 봐. 이것도 맛있어. 먹어봐. 저희는 아까 첼시마켓에서 밥을 먹고 저희가 여행을 시작했던 윌벙에 다시 왔어요. 내일 출국하는 날이라는 게 절대 믿기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블루보트를 가려고 왔더니만 블루보트를 닫았어요. 그래서 파트너스 커피에 가보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네. 짜잔. 사람 많은데? 자리 없을 게 없겠는데? 펄퍼민트 먹고. 아 졸려. 내일 다시 오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저희는 아까 커피도 한잔하고 돌아댕기다가 어느새 다 해가 져가지고 수미상관 구조로 첫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왔던 공원에 와가지고 맨하탄의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바로 짜잔. 아 약간 안 담기네 카메라에. 진짜 멋있어요 여기. 저희는 내일 한국에 갑니다.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인사해줘. 안녕. 집에 가기 싫어. 뉴욕에서의 마지막 만찬. 이건 달라스 BBQ예요. 밤새 튀김이 저렇게 많이 오냐? 이게 뭐야? 아 스테이크가 있어 참. 우와. 리비다. 우와. 개쩐다. 우와. 근데 잘 잘린다. 부드러워. 부드러운 느낌. 괜찮은데? 생각보다 안 질린다. 그래? 되게 탱글탱글하다. 맛있어. 미국의 맛이야. 괜찮은데? 맛있구만. 고생해 봐. 안녕 여러분.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진짜 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걸 사실 찍고 싶었거든요. 짐 싸는 영상을. 찍다가도 이제 한국 못 가. 지금 진짜 어떻게든 지금 넣었거든요. 여기다가.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3개 7대 불가사의가 8대 불가사의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JFK 공항으로 갑니다. 지금은 아침 9시예요. 안녕. 저희는 잘 탑승했고 기내식이 나왔어요. 비빔밥이랑 스테이크. 사실 타기 전에 쉑쉑을 아주 맛있게 한 개를 먹고 왔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지만 그래도 먹을 겁니다.
손? 아, 내 손? 하이파이브! 손? 아, 내 손? 하이파이브!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